강릉시가 중화권 지역을 대상으로 인터넷 통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10월 중국어판 페이스북과 웨이보 채널을 개설해 시즌별 이슈와 관광지 등을 주제별로 올리고 있으며 중국 대표 SNS인 위챗도 계정 개설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프라인 국제 교류와 홍보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중국과 대만, 홍콩 등의 맞춤형 홍보를 벌여 도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